22대 국회의원 선거 오늘로 딱 열흘 남았습니다. KCTV를 비롯한 언론사마다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주요 현안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쟁점이 부각되고 있고 공식 선거 운동전과 함께 분위기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쟁도 뜨겁습니다. KCTV 등 언론사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내일 저녁에 발표되면서 결과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KCTV를 비롯한 언론사사의 TV 토론회는 후보들의 다양한 정책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물론 이공항, 경제 활성화, 환경 분담금, 4.3의 정명 등 저마다의 입장과 해법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갑 선거구에서는 녹취록 논란이, 서귀포시 선거구는 이공항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펼쳤습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전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의 득표전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야별로 독식 교체와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꾸면 세수가 확실히 바뀝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출을 기대합니다. 이처럼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KCTV 제주방송과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가 마지막 3차 여론조사를 실시해 내일 저녁 7시에 발표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선거구별로 500명씩 전체 1,500명을 대상으로 지지 후보와 당선 가능성을 묻고 결과를 보도하게 됩니다. 또 지지 정당은 물론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당 투표에 대한 조사도 진행돼 제주 지역의 판세를 미리 점쳐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 지역 현안으로 행정체제 개편과 제2공항, 환경 분담금에 대한 찬반 입장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도민들의 민심을 확인할 계기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 토론회는 물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여론조사 결과 발표라는 점에서 지역 정가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